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요즘 작업 공간 리모델링으로 영상 업로드를 잠깐 쉬어갔어요. 9월부터 다시 예쁜 소품과 옷 만들기 영상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유일하게 패턴을 구입하는 패턴샵인 와마니의 단기 서포터즈를 맡게 되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영상 속 허리 스트링과 큼직한 포켓들이 포인트인 스트링 야상 점퍼를 만들어봤어요. 실물 패턴뿐만 아니라 어느 패턴샵보다도 편리한 PDF 패턴을 판매하고 있어서 오늘은 PDF 패턴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와마니 사이트에서 PDF 패턴을 구매하면 마이페이지에서 구매한 패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화면과 같이 A3 용지로 출력할 수 있는 파일과 A4 용지로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패턴 안내서와 과정 설명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복잡한 패턴도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했어요. 패턴 안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패턴 설명서는 말 그대로 패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보통 4사에서 9까지의 사이즈가 그레이딩되어 있고 각 사이즈의 치수 표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 디테일 페이지를 보면 구매한 패턴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필요한 부자재 및 추천 원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단의 소요량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미리 필요한 원단 및 부재재를 준비하기 편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각 사이즈별로 완성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간략한 과정 순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있는 과정 설명서를 핸드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작업할 때 태블릿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과정 설명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과정 설명서에는 기본 시접과 심지 작업이 필요한 부분, 부자재의 디테일한 사이즈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설명도 초보자에 맞게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기타 여러 패턴샵들에서 패턴을 많이 구매해봤지만 초보자분들이 접하시기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A3 용지로 출력하는 게 아무래도 장수가 줄어들어서 좀 수월하게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A4 용지 사이즈로 출력해볼게요. 제가 오늘 만든 스트링 포켓 야상 점퍼는 아우터르다 보니 조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A4 출력 파일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먼저 첫 페이지 상단에 적혀진 용지 크기, 출력 크기 설정,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즈만 남기고 레이어를 지워주세요. 사이즈 옆에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이어가 지워져요. 저는 오늘 55 사이즈를 만들 예정이라 55 사이즈와 그리드 레이어만 남기고 지워줄게요. 원하는 사이즈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좌측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프린트할 프린터를 먼저 설정해주고 페이지 크기 조정 처리 부분에서 크기, 실제 크기를 클릭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영상 편집 때문에 프린터를 빼놓아서 프린터 설정이 PDF지만 반드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설정해주셔야 해요. 두 번째 A4 출력 패턴도 같은 방법으로 프린트해 주세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와마니를 검색하시면 와마니 홈페이지가 뜨는데 사이트에서 패턴 구매 및 PDF 파일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매주 수요일 신상 패턴이 업로드되고 약 2주간 신상 패턴을 할인 판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패턴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상단 와마니 소개 섹션에서 PDF 패턴 안내를 누르면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신데 여기에 생각지 못했던 꿀팁이 있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PDF 파일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한 앞치마 테스트 패턴도 사용해 볼 수 있고 제일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PDF 패턴 쉽게 자르는 방법이었어요. 저도 종종 직접 만든 패턴을 공유드리는데 따로 여백을 자르지 않고 출력된 용지를 그대로 이어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보통 패턴 판매샵들은 여백을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와마니의 꿀팁은 패턴을 여러 장 겹친 뒤 가장자리를 호치키스로 고정시키고 한 번에 잘라내는 방법이었어요. 이번 패턴을 이렇게 잘라냈더니 작업 속도가 반 이상 빨라졌답니다. 이 방법 꼭 사용해주세요. 에이4 출력 패턴의 첫 번째 파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출력된 파일 장수와 첫 번째 페이지의 패턴 배열을 확인해주세요. 각 페이지마다 A1, A2와 같이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순서를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의 우측 상단에 표시된 cm를 자로 확인해주세요. 페이지에 표시된 5cm를 자로 쟀을 때 동일하다면 출력이 잘 된 거예요. 제가 와마니 패턴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웬만하면 패턴 전체를 이어붙일 필요 없이 부분별로 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앞판, 뒷판, 안단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대한 실물 패턴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와마니 PDF 패턴은 원하는 대로 나눠 붙일 수 있어서 작업이 한 번 더 수월해진답니다. 조금 전 출력 설정할 때 그리드 레이어도 지우지 않았었죠? 페이지마다 중심 실선, 모서리 다이아몬드 선이 표시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어붙이기 정말 쉬웠어요. 저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붙여줬습니다. 와마니 PDF 패턴은 시접까지 그려진 패턴이기 때문에 이대로 잘라내어 작업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조기 보관이 불편해서 패턴지에 다시 한번 옮겨 그려주는 편이에요. 패턴지에 패턴을 옮길 때는 패턴에 적혀진 모든 정보를 옮겨주는 게 좋아요. 원단의 식서 방향, 골선 표시, 너치, 주머니와 단추 위치, 시접 표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처와 패턴명, 사이즈까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완성된 패턴을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시접 표시를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렇게 트인 부분, 기본 시접이 아닌 시접 부분들을 표시해줬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과정 설명서도 출력물로 보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정 설명서를 놓고 추천 원단을 참고해서 원단을 골라봤어요. 오늘 제가 사용한 원단은 30수 고밀도 바이오워싱 면 짓기 원단입니다. 베이지 컬러의 바이오워싱 때문에 빈티지한 색감이라 야상 점퍼에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쪽을 미미단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결이 식서 방향이에요. 보통 구멍이 위로 올라온 쪽이 원단의 겉면이 됩니다. 식서 방향과 골선에 맞춰 패턴을 올린 뒤 원단을 커팅해주세요. 시접이 포함된 패턴이라 패턴에 맞춰 똑같이 잘라주면 돼서 간편했어요. 이렇게 미리 표시해둔 밑단 시접과 모든 너치는 가위밥을 줘서 표시해줬어요.
주머니 위치 같은 경우는 패턴에 표시된 꼭지점들을 송곳으로 뚫어 열펜으로 위치 표시를 해줬어요. 과정 설명서에 표시된 심지 부착 위치를 확인하고 재봉 전 먼저 모든 심지를 붙여주세요. 저는 다림질을 한 번에 끝내자는 주의여서 과정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뒤 먼저 다림질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다림질 후 재봉을 시작해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력 소모가 덜해지니 꼭 과정 설명서를 정독하고 시작해주세요. 이제 과정 설명서를 보면서 신나게 드르륵 재봉해주면 스트링 포켓 야상 점퍼가 완성됩니다. 관절기에 툭 걸쳐주면 심플한 코디가 완성되는 예쁜 야상 점퍼가 완성되었어요. 허리 스트링을 조절해서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 있어서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오늘 사용한 패턴, 원단, 부자재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럼 9월달에 다시 만나요.